야,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와, 규모가 상당한데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수족관에서도 많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진짜 이거 준비하시는 데도 엄청났을 텐데 지금 종류별로 굉장히 많은 부피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마블엔젤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쁘네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많이들 구경을 하고 계시고, 와, 이거는 진짜 구피 다음으로 국민 물고기잖아요. 바로 이제 베타라고 하죠. 오, 굉장히 이쁜 베타입니다. 보면은 발색이 엄청 다채롭죠? 우와, 얘는 진짜 장미 같다. 굉장히 다양한 유목들도 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레이아웃이라 하는데 이거를 꾸밀 때 분위기를 낼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데다가 물 받아서 한두 마리씩 키워도 굉장히 이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품평이라고 하는데,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황금잉어네? 와,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진짜 이게 지느러미 자체도 굉장히 독특하고요. 꼬리랑 뭐 배지느러미, 뭐 등지느러미 뭐 전체적으로 길고 색깔이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제 생각에 한 80에서 90cm는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품평이 하는 곳이라서 조금 굉장히 독특하고 이쁜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확실히 약간 혈통이 있는 그런 비다인 것 같습니다. 품평에는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혈통이 있는 애들이 많이 온 것 느낌도 들고요. 와, 이 친구도 정말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몸이랑 머리랑 색깔이 다르고, 우와, 색깔 보세요 여러분. 품평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점수를 매겨서 아마 1등 2등 막 이렇게 가리는 거일 거예요. 와, 근데 진짜 많습니다. 우선 다른 데도 한번 가볼게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얘가 1등이다 진짜. 군붕어입니다 여러분. 아이고야, 귀여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매력 있는 다양한 군붕어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쁘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친구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와, 얘도 엄청 이쁘다. 머리에 혹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얘는 오란다라고 합니다. 얘도 이쁘고 얘도 이쁘고. 와, 얘 진짜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긴 게 여러분들 포켓몬스터의 콘치, 왕콘치. 이만합니다. 엄청 커요. 와, 그리고 조금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페테라핀이라고 하는 이제 거북이들도 이제 분양을 조금씩 하시는데요. 지금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머리 발색이 굉장히 밝은 색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아, 박스터트들, 얘네들은 수생이랑 육지랑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보통 육지성이 좀 많이 강하죠. 그리고 여기는 완수생. 오, 얘 네로브리지다. 귀여워. 와,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 친구가 여기서 제일 고가종인 친구인데 현재 7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아이고, 너무 이쁘다. 얘는 또 자기 작은 아기인데 한 마리 업어가고 싶다. 아, 박내염이 오니까 다양하게 본다. 이거 혹시 뭐예요? 박테리아요. 아, 물잡이 할 때 좋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천연 제품이라고 하시고요.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물생활할 때 꼭 필수템이라고 하시네요. 지금 들어와서 10분 정도밖에 보지도 않았는데 정말 다양한, 생각지도 못한 친구들이 많았고 다양한 용품들이 있다는 거 보면서 조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와, 미쳤다. 스파티드 터틀. 저 점이 너무 매력적이네. 약간 이런 식으로 사육을 할 수도 있나 봐요. 가까이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와, 저는 이제 파충류랑 곤충만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박람회를 와서 본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용품들이 있네요. 부산 수족관, 부산에서 오셨나 봐요. 아, 여기도 베타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제 베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업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여과기 없이 사육할 수 있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와, 이런 거 처음 보는데. 품평 회장이 또 있습니다. 대박. 가다가 보고 싶은 거 있을 때 슝 하고 멈추고 슝. 인디언 나이프입니다. 다시 이렇게 슝 빠르게 가다가, 오, 뭐야. 오, 뭐야. 얘 이름이 신기해요. 클랄라. 화나면 클랄라. 또 빠르게 가다가, 오,
고스트입니다. 고스트. 제가 알기로는 얘네가 이렇게 머리를 아래쪽으로 해서 수영을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르게 가다가 빠르게 가다가 슝. 상어같이 생긴 밀물고기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친구죠. 와, 여기 미쳤다. 와,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렇게 이게 없었더니 꼬마이가 이렇게 빵 쳤다가 아로에나 점프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수조 같은 거는 절대 손으로 치셔나 그러면은 물고기들이 놀라니까요. 근데 이게 진짜 장난 아니다. 이게 금룡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색깔이. 와, 정말 이쁜 아로하나 친구들이 있습니다. 용이라고 보통 불리고요. 와, 얘 뭐야 색깔? 이런 거 뭐라 하지? 적용이라고 하나 그럼? 와, 그리고 얘는 이제 실버 색깔인 것 같아요. 얘네가 작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최소한 70에서 80cm는 돼 보이는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정말 멋있는 용 친구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디스커스입니다. 디스커스 친구들.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 이쁘다. 여러분들 참고로 이 친구 지금 누워서 쉬고 있는 거예요. 반대쪽 눈은 뜨는 거 보이시죠? 뚜둥. 아무튼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관상어에 대한 관심도나 매니아층 분들이, 그리고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오, 이거 너무 귀엽다. 테트라포트. 오, 달수족관이다. 저기 가봐야 돼.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좀 오랜만에. 네네네. 네, 저번에 방송해주신 뒤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아, 진짜요? 제 키트가 업그레이드가 되게 많이 됐어요. 와, 진짜. 확실히 다른 곳이랑은 이 차별성이 있어요. 차별성이 있고 이제 사장님의 약간 소울이 들어가 있는 듯한. 네, 매장도 좀 소울이 있지 않아요? 네, 달라요. 네. 근데 이제 발전된 키트. 아, 진짜요? 그래서 이게 여과제 지나서 스펀지 거치고 모터로 가고, 여기 안에 히터도 내장되고. 그래서 물이 순환되는 구조. 이제 달수족관이라서 운영하시면서 이런 것도 분양도 하시고 하는데, 이게 얼마라고요? 저 트라토스피어라고. 저 뒤에 세 개요? 네네네. 세 알이 100만원씩 세 개, 조그만 거 하나 50만원에서 350만원이에요. 아, 진짜요? 이거를 사면 이 수조를 그냥 선물로 드려요. 아, 저거 사면 저걸 드려요? 네. 근데 이렇게 좀 작으면서도 굉장히 이쁘게 레이아웃이 잘 짜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게 보시면은 이것도 사장님이 아이디어 짜서 이렇게 다 하신 건데, 이게 다 이제 다 나오는 시스템 팔로 다. 아, 그때처럼. 네, 다. 얘도 마찬가지로 다 그게 적용이 되는 애들입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으시면은 여기 사장님한테 진짜 꼭 한번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장님, 저 본 김에 지금 굉장히 열심히 홍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기회를 잡아야죠. 지금 하나하나 촬영을 다 못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못 오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이렇게 품평회랑 이제 관상어 박람회 2021년도 거를 한번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일본 송산이라고 하는 메다카인데, 이게 블루라이트, 뭐 드래곤블루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다카가 알고 보면은 정말 다양한 발색을 가진 친구들이고 사육이 어렵지 않아서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아직 한국에. 그래서 이번에 여기 왔는데 메다카를 전문으로 하시는 곳이 있을 줄이야. 나중에 한번 놀러가 봐야겠습니다. SNR 메다카. 와, 이게 송사리야? 대박이다. 색깔이 되게 형광색이 많다. 이게 송사리예요, 여러분. 전신행 공치는 드래곤 모레이라고요. 머리가 용처럼 많이 닮아가지고 한번 이쪽으로 보시면. 오, 머리 저기 있네. 네네네. 폴도 이렇게 있는 거 보이시죠? 네네네네. 네, 이제 이게 드래곤 모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흔한 공치는 아니에요. 색깔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또 이쪽 안에 있는 애는. 와, 이런 애도 있네. 네네. 오, 굉장히 멋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경기 해수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서도 굉장히 다양한, 우와, 이런 수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해수어들을 전시하고 계신데, 인상적인 거는 우선 곰치가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와, 이런 진짜 해수 수조 큰 거 하나 있으면은 정말 멋있겠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또 한 번 더 놀랐는데, 올해는 제가 영상 올라갔을 때는 벌써 박람회가 끝났을 텐데, 내년에 만약에 열게 된다면 한번 꼭 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